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합니다. 예, 주말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말은 특히 뭐 낮에는 또 일요일 낮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네. 저녁 되니까 또 꾸물꾸물 비가 내려서 네. 예, 장도 안 좋은데 또 하늘까지 왜 그런지 천둥까지 치면서요. 아 깜짝 놀랐어요 밤에. 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나스닥 선물입니다. S&P 500 선물이고요. 나스닥 100 선물은 13,700포인트고 S&P 500은 예, 4,200. 둘 다 뭐 별일 없습니다. 예, 별일은 코인에만 있다. 네. 예, 골드가 1900대를 넘어갔어요. 예, 여기서 골드가 지금 뭐 1800대에서 워낙 오랜 기간 다졌기 때문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1900포인트를 넘어선 현 시점이 조금 걱정됩니다. 네. 예. 가면은 쭉쭉 갈 수 있거든요. 네. 예전처럼 한 2000포인트 또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골드 가격을 주시해야 된다. 예. 저희한테는 좋을 게 없다. 금이 올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테슬라, 아니 그 코인베이스와 테슬라는 그 뭐 금요일 장 마감된 지수고요. 예. 다 둘 다 하락으로 끝났죠. 네. 예. 코인베이스가 조금 많이 빠졌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 금요일에 이 금요일에 코인베이스가 거의 5% 정도 빠지면서 끝났으니까 주말 장은 특별히 좋을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뭐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뭐 떨어졌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지금 35,323달러. 네, 비트코인 차트 이따 보도록 하고요. 암호화폐 시황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점유율도 뭐 그대로죠. 예, 그대로고 알트코인 시장은 주말에 익명성 코인이 네.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했었어요. 뭐 그 이후에 지금 조금 조정받긴 했는데 뭐 국내 거래소만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익명성 코인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아마 작년에 다 상장 폐지됐거든요. 예, 뭐 그 국제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맞습니다. 익명성 코인은 그 추적이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네. 뭐 믹싱이나 뭐 그런 우회하거나 하면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상폐가 된 상황인데 익명성 코인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더 주목받을 거라는 그런 뭐 전망도 많이 있고요. 어떤 코인들이 있나요? 익명성 코인은 뭐 대표적으로 뭐 제트캐시, 네. 모네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아, 국내에서는 범죄 악용 우려 때문에 지금은 상장 폐지된 상태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사실 뭐 범죄 악용되는 건 많죠. 예. 예, 칼. 네. 의사 분들이 쓰는 메스. 예, 범죄 악용되죠. 좋은 기구여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물론 그 익명성 코인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적이 힘들어요. 국가 네. 기관에서도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은 다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이 계좌가 누구 계좌인지는 모르는데 거래소를 한 번이라도 통하면 거래소 자체에서 다 실명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 추적이 가능한데 익명성 코인은 믹싱이라는 뭐 그런 기술을 통해서 못 찾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부 입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봐야 될까요? 네. 다른 코인은 뭐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또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알트코인들이 또 슬슬 또 치고 올라오는데 당분간 최소 뭐 6월 중순, 6월 말까지는 비트코인이 뭐 박스권에 갇힐 그런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네.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걸 지금 삼각수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삼각수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못 버티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모양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거래량 볼륨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가격대에서도 점점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좋은 신호는 아닌데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예, 차트를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이스트 분들은 3만 달러는 지금 깨질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각수렴이라고 하면 이 폭을 보면 여기서 하방으로 이탈한다고 하면 최소 여기서 이만큼의 폭만큼. 네. 전저점까지요? 네. 전저점을 깨야 돼요. 아, 네. 네, 지금 하방, 지금 삼각수렴에서 밑으로 간다고 하면 전저점은 당연히 깬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 위로 간다고 하면 전고점을 깨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한 4만 2천 달러 이상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인데 힘드시죠 다들? 다들 힘드신 상황일 텐데 특히 지금 뭐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하락장이 크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횡보하는 장이거든요. 네. 횡보하는 장에서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악수를 많이 두십니다. 어떤 악수를 두시는지는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차트만 보면 지금 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관점이 맞는데요. 저는 차트 외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네. 특별히 악재가 없어요. 이번 하락은 진짜 특별한 악재 명분 없이 그냥 이루어졌다. 물론 뭐 네. 미디어에서 많은 얘기는 하죠. 뭐 머스크 문제, 뭐 규제 문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은 다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중국 규제는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거고 왜 떨어졌냐? 예. 이유라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웬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다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차트가 나쁜 시점이지만 4만부터 저는 계속 매수했어요. 네. 4만부터 3만까지 나는 매수한다라고 해서 구간별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밑에서 매수한 건 좀 올라가면 조금 팔고 네. 그런 전략을 공유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전문 해커팀이 BSC를 타겟팅한 걸로 추정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최근에만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8건 정도 예, 네. 바이낸스 체인에서 구동되는 뭐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해킹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뭐 플래시론 공격이라고 해서 그런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절반 이상은 자작극일 겁니다. 네.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해킹의 절반 이상은 저는 자작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파이풀이 엄청난 고금리를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신생 프로젝트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디파이 프로젝트 자체에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풀에 뭐 큰 금액을 넣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선물 거래가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의하시고 이 뉴스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죠. 예, 네. 바이낸스 체인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예, 먹을 게 없으면 도둑도 안 갑니다. 네. 그만큼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돈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뭐 해킹하거나 뭐 그러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난이도가 -15.97%를 찍었습니다. 난이도가 20.05테라라고 합니다. 예, 뭐 네트워크 난이도라는 건 저희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잖아요. 네. 근데 10분마다 일정 수량이 계속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걸 뭐 100명이서 이걸 나눠 가지냐, 만 명이서 나눠 가지냐. 비트코인 관심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가지려는 사람이 더 많겠죠? 네.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좀 관심이 시들해지면 난이도가 내려가는 건데 최근에 떨어진 그 난이도가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쪽 규제, 채굴장 네. 규제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전 타임에서는 21.53%나 올랐어요. 이게 네.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또 15.97% 빠졌는데 많은 온체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온체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온체인 데이터가 워낙 대세니까 뭐 입금량, 뭐 출금량, 테더 발행량 네. 이런 것들 엄청 그 디테일하게 보시는데 네. 예,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가자!